원근각처에서 귀하신 걸음을 해주신 귀빈 여러분에게 학봉문중의 이름으로 열렬히 환영하면서 가슴 깊이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이 또록 이 사업을 추진해준 안동시 문화유산과 경상북도 문화유산과를 포함해서 관계기관 여러분들과 지금 이 자리에 임석하신 귀빈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그간의 각별한 성원과 격려에 대해서 한없는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학봉 문중은 앞으로 공원 조성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도록 열심히 또 아주 온 정열을 다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지난 10여 년간 겪어온 그 많은 숱한 우여곡절과 난관을 넘어서 오늘 개원 행사를 하게 된 것이 너무도 눈물이 겹도록 감격스럽고 또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성원과 관심과 가르침을 주시기를 감히 앙망하면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너무너무 귀하신 분입니다만은 특히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사업을 직접 주관하여 주시고 또 이 행사를 더욱 빛내주신 몇 분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공직 생활을 못해서 이런 사회 서열이라든가 그런 걸 잘 모릅니다. 혹시 순서가 바뀌나 또 빠지신 분이 있더라도 저를 책망하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선도하고 또 인구 소멸 대책에 진력하고 있는 이철우 도지사께서 사실은 그 어른이 한 달 전에 오늘밖에 시간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나를 잡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서울에서 시도민 협의회 그 협의회가 갑자기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 4시에 여기 오셔서 1시간 반 동안 머무시면서 여러 가지 미비 사항도 점검해 주시고 또 특히 어른 여러분에게 오늘 꼭 배우려고 그랬는데 못 뵙게 된다고 대단히 죄송하고 또 아쉽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안동의 지역 발전과 안동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혁신적으로 또 역동적으로 시정을 이끌면서 오늘 이 학봉 역사문화공원을 훌륭하게 조성해 주신 권기창 시장님 제일 저희들로 1등 공신입니다.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김형동 의원께서도 오늘 같은 회의에 참석을 한답니다. 그래서 어제 지사님하고 같이 오셔서 1시간 반 계시다 갔습니다. 정말 못 뵙게 돼서 아쉽다고 그 말씀을 전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단 도민의 이 복지 건강과 또 편안을 위해서 중리를 모으고 도정에 반영하는 그 도의회에서 또 이 이장도 그 지난번 일주일 전에 영주서 모임이 있었습니다만 예천에서 꼭 오실라 그랬는데 그 못 오시고 또 부의장도 못 오신답니다. 이게 오늘이 아마 천하 대통일인 것 같아. 뭐 그 안동도 탈춤 축제가 열리고 문화 축제가 열립니다. 그 뭐 시집 가는 날 등창 난다 그러더니 하필 오늘 그런 일이 생겨서 못 오시고 권광태 그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 오셨습니다. 예. 김대진 대변인 오셨습니다. 바쁜데 오셨고. 그나마 그 제가 체면이 좀 있었습니다. 예. 더 살기 좋은 안동을 위해서 역시 안동 시민의 중의를 모으고 또 민의를 시정에 반영하는데 골몬하시고 계시는 또 의장도 못 오셨어요. 또 부의장도 오늘 아침까지 오신다고 이장하고 부의장은 축사까지 보내왔는데 못 오시고 우창하 의원,
요 여러 번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기훈 의원님, 예, 이재갑 의원님, 저 팔선 의원입니다. 전국적으로 그거였죠. 권기탁 의원님, 또 박치선 의원님, 안유환 의원님, 김세롬 의원님, 김정민 의원님, 여주 의원님, 예. 좀 여러분 박수를 많이 쳐야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덜 괴롭네요. 예. 그리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른 걸 좀 줄이더라도 조금 소개를 드릴 뿐 드리겠습니다. 3주 출신으로 안동 선비가 되셨습니다. 김병일 이사장입니다. 예산기획처 장관을 끝으로 안동에 오셔서 도산서원 원장 특히 선비문화수련은 이사장 하시면서 아마 올 연말이 수련 인원 150만 명을 돌파한다 그래요. 그만큼 우리 퇴계 선생의 경례 삶을 전파하는데 집약하고 계시는 김병일 도산서원 원장 겸 수련은 이사장을 모십시오. 예, 경상북도의 전통문화를 포함한 유교문화의 승습, 보존, 계승에 진력하고 계시는 정상영 경북향교재단 이사장과 김숙동 안동향교 정교님과 박천민 예안향교 정교님과 또 일일이 검열 못하겠습니다. 12분의 경상북도 내 정교님과 같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같이 경상북도 유림화학과 또 유교문화 창달을 위해서 아주 골몰하고 있는 이재업 경상북도 성균관 유도회 경상북도 그 본부 회장과 이충섭 안동 유도회 지회장을 포함해서 영주, 의성, 다인 여기서 13군데 유도회 시군 지회장이 같이 오셨습니다. 박수. 이 공원을 앞으로 관리 운영하는 수탁을 맡은 것이 사단법인 학봉 선생 기념사업회입니다.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현재 이용태 회장이 맡고 있습니다. 이용태 회장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뭐 컴퓨터, 두뇌, 데이콤 등 그 이 나라 컴퓨터 산업의 선구자로서 또 퇴계학 연구원 이사장으로서 숙명학원 이사장으로서 여러 가지 공적을 쌓고 그 박약회 이제 회장을 15년째 하시면서 인성교육 12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연세가 93인데 이 망백의 노익장을 과시하고 또 최근에는 전통문화연구회라고 우리나라 고문진보 43경 약 500권 책을 번역한 가장 권위 있는 그 사단법인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이사장을 맡아서 또 모익장을 과시하고 계십니다. 아마 앞으로 10년은 더 박약회 회장을 더 하셔야 된다고 모두 얘기합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박약회는 전국에 25개 주회가 있고 회원은 2,000명, 4,00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의 영가회라고 있습니다. 영가회 전 회장을 하시고 재경 안동향우회 회장도 하시고 재경 대구경북 시도민회 회장도 하시고 또 그 사업적으로는 풍성금속 총괄부회장 또 수석 고문을 하시면서 출향 안동유림인 1호라 그럽니다. 유목기 회장님으로서 다음 경상북도 도배 도지사를 하시고 총무처 장관을 하시면서 많은 공적을 세우고 나중에 국학진흥원 초기에 또 원장을 하시면서 오늘의 국학진흥원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심우영 장관을 소개했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저하고 동기입니다. 또 오늘은 참 귀하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필 장관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하고요. 그 귀향을 단촌으로 했습니다.
사모님하고 정말로 어제도 오늘도 삽하고 홈이 가지고 벼도 심고 고추도 심고 마늘도 심으면서 실지 체험을 하고 농민의 애로를 청취해서 여러에 건의하고 반영하는 이동필 장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이 오셨습니다. 와, 오늘의 이 사업이 있도록 유일한 그 공로자가 한 분 계십니다. 국비 예산을 반영을 해줘가지고 이 시합이,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뒤로 그 전개를 잠시 쉬는 동안에 퇴계학연구원 이사장을 하면서 퇴계선생 문집 전공 사업을 하고 퇴계사전을 편찬하고 엄청실히 많은 일을 하다가 지난달에 새마을 본부 주황회장으로 가서 또 봉사활동을 하신답니다. 거기는 뭐 회원이 2천만 원이라 아주 어마어마한 단체라고 그러는데 김광림 전 의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퇴계선생 근문 제자 및 연원가 후손들로 구성된 도훈회라고 있습니다. 도훈회 회장도 하고 진성희 씨 대통령회 회장도 하고 있고 또 도산선 운영위원장도 하고 있는 아마 진성희 씨 분 중에 그 요직은 다 갖고 계시는 건데 이경락 회장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마 예청 우수도 하시고 예, 멀리 부산에서 퇴계학 부산연구원장이 왔습니다. 원래는 박약회 청도, 중국 청도 지회장도 했는데 사업 정의하고 이제 오셨는데 제가 듣기로 부산 퇴계학연구원이 요새 예산도 주고 그러는데 사재를 1년에 5천억씩 넣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황대윤 이사장님. 저 오늘 좀 귀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김영근 전 성균관장이 오셨습니다. 지금은 YBS를 해주고 유료방송 회장입니다. 그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할게 됩니다.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제일 큰 유림단체가 있습니다. 60년 전에 창립이 되고 현재 전국의 회원이 6,000명입니다. 그 담수회라고 그 담수회 회장 서정학 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엔지니어가 한 200명 되는 엔지니어링 회사도 운영하고 신한국운동을 아주 줄기차게 재창하고 계십니다. 정동호 전 안동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안동에 지금 옥동지구 개발이라든가 예천하고 통합 이런 데 물꼬를 두고 직접 해서 많은 시정에 업적을 낳고 지금 그 요리에도 아주 일가견이 있고요. 그 저하고 동기입니다. 김희동 전 안동시장님. 재임시에 정신문화수도 안동을 창안하셨어요. 그리고 역시 예천하고 통합에 상당히 그 애를 쓰셨고 지금은 바위 소나무 촬영가입니다. 사진작가로 이제는 저 안동 지역구가 아니고 전국구가 됐대요. 전국적으로 유명한 작가랍니다. 아무리 친해도 한 장에 2천만 원 안 주면 못 산답니다. 김희동 시장님 소개합니다. 네, 강보영 이 안동병원 이사장 겸 대경 대구 경북 시도민회 그 회원이 600만 명이랍니다. 거기 회장을 하고 계십니다. 강보영 이사장님께. 지금은 또 내 앞 옆에 대초원이라는데 약 2,000평의 팜 하우스를 해가지고 최신식 농업 경영을 하고 계십니다. 권노노 예, 재경 안동 전 향후회 회장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재경 대구 경부 그 시도민회 그거 감독으로 전부 안동 사람이 독자제였어. 거기 부회장도 하고 지금 박약회 상임 부회장으로 이용태 회장을 도와서 열심히 인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권노노 네, 이동익 그 서예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초 선생의 수제자로서 국전 심사위원장을 5번 하고 안동이 낳은 국전 초대작가입니다. 특별히 제가 초대에 참 소개드린 이유는 요 오다가 바위에 학봉 역사문화공원 그 제자와 좀 낮에 보실 인란 역사관 제자를 직접 썼습니다. 아마 여기 글씨는 뭐 천하의 명필이라 그러는데 저는 글씨를 잘 볼 줄 몰라서 이도익 선생입니다. 예. 고성이시고요. 우리 문중 문객입니다.
그 영종회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천이 종가가 300집이라 그런데요. 그 반이 경상북도에 있고 반이 안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 있는 부천이 종가 120집으로 해서 영종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회장이 지금 이목 그 옹계 종선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영종회는 제가 사실 초대회장을 했습니다만은 오늘요 영종회 회원이 35분이 오셨는데 여기는 한 분 한 분 개인이 문제가 아니고 한 문중을 대표해 오셨기 때문에 천상 제가 그 이름은 난 연거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가 이 앞으로 유림 활동을 못합니다. 최진돈 백부람 종선 곽태한 포산 종선 이병구 석담 종선 오영원 주규 종선 신영태 회당 종선 권종만 병옥 종선 유성호 정재 종선 이방수 대산 종선 장성진 경당 종선 변성열 간재 종선 또 이승영 이간재 종선 하용락 하단계 종선 부산모 백담 종선 이 정상인 주권 종선 권동열 초관 종선 장덕필 연복군 종선 성기호 개서당 종선 황재천 금고 종선 김창균 청계 종선 김승태 우천 종선 김도만 운암 종선 김재옥 재산 종선 김동호 귀화 종선 김원길 지촌 종선 예, 그 다음에 김혜일 양소당 종선 난석규 남고 종선 정재홍 이런 종선 이원은 가라운 종선 이래서 35분이 참석했습니다. 이분들 참 종선회라고 고생합니다. 격려 박수 좀. 이국현 그 안동의료원 원장님도 참석하셨고요. 오늘 이제 아주 특별한 분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옛날부터 안동하고 영주는 유림을 같이 하는데 안동 영주 간 유림을 소통을 하고 또 왕래를 하면서 그 가교를 놓은 분이 아주 원로가 세 분 계세요. 세 분이 96살이 두 분이고 한 분이 95살인데 오늘 세 분이 오시려고 그러는데 아침에 갑자기 아파서 두 분이 오셨습니다. 이우황 선생님하고 송홍준 선생님. 그 이우황 선생님은 96, 송우황 선생님은 90, 송홍준 선생님은 95입니다. 그 이 어른들 배우면서 좀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도 앞으로 95살 때까지 저 어른들 같이 출입을 하면서 유림 활동을 할 수 있다.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85년의 세대를 넘어서 15살 그 또 비빈이 왔습니다. 이따 나중에 여기 사당에 가시면은 무명인간 의병 그 무명비가 있습니다. 보통 뭐 무명비를 하면요 누가 짓고 누가 쓰고 그런 사람 이름만 거창해 하는데 지은 사람 이름이 없습니다. 글씨도 서예가를 안 하고 서우초등학교가 학생이 그때 25명이었어. 25명이 두 자씩 써가지고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인공이 이승준 선생 도장 선생님 인솔라의 서원기 학생이 학생회장에 왔습니다. 이따 아마 시장님이 감사패를 하나 주실 거예요. 일어서세요. 네, 이외에도 인난 후손들의 인난 단체 회원들 또 우선김 씨 김지기 대종회장님 오셨어요. 예, 네, 회장님이야 계양각지에 계시는 우선김과 일문들 역대 우선김 씨 대종회장님도 오셨고요. 이래 오셨습니다만 일일이 저걸 못하고 특히 안동 청년 유도회 회원이 저 다가 제공하고 이래 하는데 자원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면서 딱 한 분, 이 자리에 못 오신 한 분을 제가 소개를 드리려니다. 사실은 그 김강림 의원이 2015년에 예산을 주셨습니다만은 2012년에 이 공원 조성 자체를 건의하고 발의했던 분이 노진환 분이란 계십니다. 영남 유학진흥원 원장이고 아마 경북역에 그 뭐 버스가 4,000대 있다거든요. 그 응수업도 하시고 최근에 매일신문의 사주도 되셨습니다.
그분이 발의를 하고 지금까지 챙겨주셨는데 하필 오늘 또 이 유호에서 못 오신답니다. 이 자리에 그 안 오셨지만은 저로서는 정말로 또 저희 문민으로서는 고마운 분이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면서 아, 여 메모 쪽지가 왔네요. 이동관,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노진환 회장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거는 사주로 있는 매일신문에 이동관 사장이 오셨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 진성이시고 저 처의를 바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박수 좀 쳐주시고. 시의원 아까 소개할 때 김상진 의원 빠졌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김상진 의원 오셨습니다. 예.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좀 전에 소개받은 내빈 여러분은 행사 마지막 부분 공원 개원 테이프 커팅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동시가 조성하여 서단법인 학봉선생 기념사업회가 관리 운영할 학봉역사문화공원 개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귀한 사람 대안으로 힘이 고전하세. 예, 다음은 임진란의 구부 선영과 이름 모르는 의병 영웅 및 순국 선열의 명복을 빌는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제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봉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창원 안동시 관광문화국장께서 보고하겠습니다. 예, 안동시 관광문화국장 오창원입니다. 지금부터 학봉역사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봉역사문화공원은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국가관 확립과 투철한 호흡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시설로서 2013년 4월 기념관 건립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5월에 기념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에 대한 계약을 하여 9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12월에 조성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관계자협의 안동시의회 승인 토지사용 승낙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2015년 2월에 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하여 2018년 5월에 최종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12월에 임란역사문화공원 조성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5월에 최종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에 학봉역사문화공원으로 명칭을 최종 변경하였으며 이후 진입교량공사와 전시물 및 상징조형물 제작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12월에 운영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3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소유권 보전 등기를 완료하고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을 통해 사단법인 학봉선생 기념사업회가 최종 선정되어 오늘 개원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학봉역사문화공원 조성에 대한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감사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감사패는 금기창 안동시장님께서 학봉역사문화공원 충의가 격려해 이름을 아니 남긴 의병 영웅들 기린비 제작 과정에 참여한 서우초등학교 학생을 대표하여 서원기 학생회장에 수여하겠습니다. 시장님, 서원기 학생 단상으로 나왔습니다. 감사패 서우초등학교 학생 1동 서우초등학교 학생 여러분들이
학교 앞 금계마을에 자리한 학북역사문화공원에 이름 아니 남기신 이병영군들 기림비에 정성을 다해 오방색으로 아름답게 글을 써주었습니다. 430년 전 땀, 눈물, 피로써 싸워 나라를 지키신 이병님들께서 이 소중한 기림비와 함께 앞으로 다가올 천년 동안 이 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처음으로 공원문이 열리는 날 미래의 이 나라 주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2024년 9월 30일 안동시장 근기창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사님의 격려사 손입니다. 이철우 지사님을 대리하여 임석한 김상철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예,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입니다. 대한민국 선비유리정신과 나라사랑정신을 상징하는 학북역사문화공원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까 학북용선 어르신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가피한 일정관계로 담당국장이 제가 대신했습니다. 어제 도지사님 1시간 반 동안 여기 둘러보셨고 훌륭하게 개원을 했으니 안동시와 함께 그 활성화에 도우와 함께 각별하게 신경쓰라는 당부 말씀이 계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상북도 지사님의 축사를 대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상북도 지사 이철우입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용태 학봉선생 기념사업회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해 주신 유림 어르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금기창 안동시장님, 김강림 새마을운동 중앙회장님, 심우영 태계약진흥회 명예회장님, 금강택 김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원님, 그리고 안동시 의원님을 비롯한 내외 기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학봉 김성일 선생은 태계 이황 선생의 수제자로서 영남학파의 중추 역할을 하셨습니다. 또한 태계 선생의 뜻을 후대에 전하는 데 힘쓰셔서 장흥효, 이시명 같은 여러 훌륭한 후학도 양성하셨습니다. 임란의 역사 속에서 경상우도 초요사로 임명되어 경상도 지역의 행정을 바로 세워 민심을 안정시키셨고 의병장 곽재우를 도와 의병을 규합하고 전투력을 강화하여 외군에 굳게 항쟁하셨습니다. 오늘 학북역사문화공원 개원은 북난의 시기에 나라를 위해 헌신한 우리 선조의 정신을 기리며 후대에 그 뜻을 전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호국, 화랑, 선비, 새마을의 4대 정신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을 주도해왔고 학봉 선생의 그 정신과 역사는 경상북도의 자랑스러운 선비 정신의 표상입니다. 오늘 개원하는 학봉 역사 문화공원뿐만 아니라 학봉 선생을 추모하기 위한 인천서원 이건 및 복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동의 도산, 인천, 병산 등 3대 서원을 관광자원화하여 더 많은 이들이 경북을 방문하고 우리 선조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알게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예정된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경북이 다시 한번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4년 9월 30일 경상북도 지사 이철우 대동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북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신 우리 모두 신뢰하고 존경하는 그리고 혁신적인 시정을 역동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근기창 안동시장님의 학북역사문화공원 개원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학봉역사문화공원 개원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안동은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한국으로 잘 알려진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로서 선비정신의 본향입니다. 선비정신은 나라가 어려울 때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나라가 평온할 때는 후학을 양성하고 국모에게 효도하는 정신입니다. 학봉 선생님은 선비정신을 몸소 실천한 위대한 영웅입니다. 학봉 선생님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자유선진국가로 만든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학봉 선생님의 철학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이정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학봉 선생님의 철학을 계승 발전시켜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안동시는 이철우 지사님 그리고 김영동 의원님 그리고 시도위원들과 함께 학봉 역사 문화공원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아낌없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50년 뒤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내빈 축사 순서입니다. 행사 진행 계획에 따라 두 분께 청하겠습니다. 우선 10여 년 전에 우리 안동에 오셔서 선비처럼 퇴계 선생처럼 생활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 시대 젊은 유림의 사표가 되시는 김병일 도산성 원장님께 축사를 청하겠습니다. 예, 역시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학봉 역사문화공원 개원식의 즈음에서 저는 여러 가지 감회가 벅차오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대빈 소개를 하신 학봉 종선께서 제가 있는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 원장으로서 10년 계실 때 수련은 일도 굉장히 바쁘시지만은 이 역사문화공원 사업을 처음부터 쭉 추진하는 과정을 제가 보면서 정말 잘 되기를 축원하였는데 드디어 오늘이 그날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다 고생 많이 하셨겠지만 특히 이런 저 사업을 국가, 역사, 문화, 교육의 장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격상시키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우리 공기창 안동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그 높은 안목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역사문화공원 개원식의 즈음에서 감회가 남다릅니다. 저희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의 생생한 선비정신 현장이 바로 도산서원 퇴계종택에 허금가는 곳이 바로 학봉종택입니다. 이곳에 수련생들이 와서 학봉선생의 정신과 그 후학들의 올바른 선비정신, 특히 살아있는 종선종부의 적빈격을 보면서 감동을 하면서 그게 바로 선비정신이라는 것을 굳게 하고 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이 역사문화공원이 조성이 되니 그 효과는 앞으로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17년째 이곳에서 선비정신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막 우둔하지만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퇴계 선생과 관련되는 분들의 공부를 하는데 제가 주로 공부하는 방법이 그분들의 남긴 시를 배우는 겁니다. 오늘도 학봉 선생의 시 다섯 수를 제가 외우고 새벽에 내려왔습니다. 바로 500년 전에 가셨지만 그분들의 시를 제가 외울 때는 바로 옆에 계시는 스승과 제자 또 지도자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를 갈무리하는데 또 노력하고자 합니다.
날씨가 더운데 제가 이 말씀은 꼭 하나 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학봉 선생에 대한 참모습을 알 수 있는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학봉 선생께서 경상도 초유사를 하실 때 최측근인 소모유사를 한 고대 경운이라는 분이 쓴 고대 일록입니다. 이분은 함양 출신이고 내양 정인홍 제자입니다. 남명의 제전 제자입니다. 당연히 남명합하여 북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학봉 선생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굉장히 아주 춘추필법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면서도 학봉 선생이 돌아가신 날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제가 짤막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란이 일어나자 초유사가 되었다. 뿔뿔이 흩어진 병졸들을 불러모아 의병진에 나갈 것을 권장했다. 한 지방, 경상 우도입니다. 한 지방을 막고 흉악한 정무리들의 칼 것을 차단하니 여러 고을의 의지함이 실로 컸다. 이때 와서 전염병이 돌아서 세상을 뜨시게 되니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탄식하며 높은 모두 눈물을 흘렸다. 이게 바로 1593년 제4년 5월 1일자입니다. 5월 1일자 일기 기록입니다. 바로 그 전날 4월 29일 날 박봉 선생이 서세하셨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제 측근의 기록이 특히 퇴계한 것도 아니고 안동 지역 사람도 아니고 완전히 내암의 제자지만은 왜 이렇게 글씨를 썼을까요? 바로 이분도 아주 강직하고 아주 절의에 넘치는 분이라고 사가들은 평가합니다. 바로 그분들의 눈에는 그분의 눈에는 학봉 선생의 그런 처신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시는 그 절의가 남다르게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 이 역사문화공원 개원을 계기로 해서 여기를 찾는 사람이 바로 학봉 정신과 우리 학봉 후학 후손들의 올곧은 선비 정신을 본받아서 좀 더 나은 우리 사회가 되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이런 바람을 끝으로 제 역사에 발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선비처럼 삶을 실천하시는 김병일 도산원 원장님께 큰 박수 한 번 더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 분 더 모시겠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으로 재임 중 학봉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정부 시책에 반영하여 국비지원에 특단의 역할을 하시고 최근 새마을운동 중앙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김강림 회장님을 단상에 모시겠습니다. 역시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년 좀 넘게 걸렸습니다. 처음 시작하고 오늘 학봉 역사 문화공원이 개원되기까지 10여 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참 우여곡절도 많았고 어려운 점도 많고 야 이걸 정말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꿋꿋이 지켜주시면서 추진해 주신 김종길 종선 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이 어른 배우면요 푸근해요. 안동에 대해서 여쭈면은 그 집안보다 그 집안 내력을 더 많이 아십니다. 오늘도 원고 없이 쭉 오신 분들 소개를 하시는데 한 70여 분의 가정 집안 내력까지 이렇게 줄줄 이렇게 외워주시는 우리 안동의 인간문화재 어른이시기도 합니다. 이제 열었습니다. 유지하고 운영하고 알리는 것은 저를 포함한 안동인의 소치입니다. 안동 공기청 시장님 김상철
문화국장님 오셨습니다만은 시의회 도의회와 함께 이걸 잘 알려서 의성김 씨 문중에 유산이 아니고 안동시민만의 유산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세계의 유산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힘과 정성을 모아야 될 걸로 압니다. 우리 안동에는 정신문화연구원에 국악연구원에 이 목판각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작부터 시작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이 학봉 선생의 임란에서 보여주신 그런 그 희생 정신들을 기록들을 이 공원에 다녀가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앞으로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저를 포함한 안동인 모두도 그렇게 소망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주황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국의 새마을 회원 가족이 180만입니다. 1970년에 시작했으니까 54년 역사고요. 처음 시작은 70년 4월 22일 전국 지방장관회의에서 박정희 당시 대통령께서 시작을 하셨던 운동이기도 합니다. 많이 알리고 세계 기록유산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심부름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강림 위원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회 일정으로 오늘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축전을 정성들인 축전을 보내고 오셨습니다. 안동 예천 출신 김명동 국회의원님의 축전을 사회자가 전달 낭독하겠습니다. 학봉 역사 문화공원 개원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이곳에 새로운 문화공간이 조성되어 후대에도 우리 선조들의 귀중한 유산이 널리 알려지고 계승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금기창 시장님, 이용태 학봉선생 기념사업회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학봉역사문화공원은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역사와 문화를 접하고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많은 이들이 함께 공감하고 교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소중한 공간이 지역사회에 기여하여 하며 더 나아가 전국적으로도 사랑받는 명소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국회의원 김영동, 정성들의 축전을 보내주신 김영동 의원님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원시설을 안동시로부터 수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될 사단법인 학봉선생 기념사표 이용태 이사장님께서 환영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학봉 정선께서 말씀했습니다만 망백의 노일장을 가시하면서 한국 유림의 원로로 올바람 유림 문화의 전성을 위하여 폭넓고 열정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용태 이사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선생 기념사업회 회장의 자격으로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으로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멀리 서울에서 또 부산에서 하루를 몽땅 바쳐서 다른 일을 다 제쳐놓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유림도 뜻만 모으면 이렇게 800명 한 자리를 모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유림이 죽지 않았다고 지금 살아있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에 대해서 아주 마음속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보통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두어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사업인데 여러분들이 애를 써서 이렇게 큰 일을 해냈습니다. 그 정부에서도 예산을 주시고 그 다음에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채로 지사님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고 그 다음에 공직장 안동시장님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일을 이룩하는데 특별히 애쓰신 분이 김광림 전 의원이십니다. 정말 큰일을 하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누셨지만은 노진환 회장도 아주 많은 애를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분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서해 선생이 쓰신 증비록을 읽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에 다 사라졌지만은 기억나는 몇 대목을 지금 한번 다시 되살려 보려고 합니다. 임진년 4월 24일 날 10만 명이 넘는 외적들이 부산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데 거의 무인지경을 파죽지세로 밀고 왔습니다. 그래서 서희 선생님이 증비록에 뭐라고 쓰셨느냐 하면은 임금이 외적을 맞을 중앙군을 지방으로 파견하기 위해서 군대 300명을 우선 모집하기로 했답니다. 근데 군대 300명을 모집할 수가 없었어요. 임금이 정부가 10만 명의 외적을 맞이해가지고 중앙군 300명을 모집할 수가 없었다. 예. 그래가지고 장수 혼자 내려보내요. 그 장수가 2일인지 10일인지 하는 건 지금 제 기억이 잘 없습니다. 보내고 서해 선생이 개인적으로 나서가지고 300명을 모아서 그 뒤에 따라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 우리나라의 실적입니다. 그리고 임금이 학봉 선생 보고요. 경상우도를 맡아서 적을 물리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임금이. 그런데 군대를 한 사단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종이 한 장입니다. 임금이 유서 한 장. 유서 한 장 떡 주고 경상도 우도를 방해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여러분 불러가지고 저 경상도를 지켜라. 군대도 대포도 하나도 안 주고 종이 한 장 주고 지키라.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학봉 선생은 그 편지를 받고 죽을 각오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각 수령 방백들하고 선비들에게 경문을 띄웁니다. 이따 경문 읽을 겁니다. 그 경문은 간과 쓸개를 갈고 피와 땀을 짜는 그런 아주 처절한 문구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니 죽고 살고를 생각지 말고 모두 다 일어나서 외적을 막자 이런 호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경문 때문에 숨었던 고을원들도 돌아나오고 그 다음에 이병들이 사방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는 진주성을 막는 일을 직접 지휘하셨습니다. 진주성에서. 그런데 온갖 힘을 다했어요. 피와 땀에 마지막 한 방울까지를 짜서 그 일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56살 때. 그게 학궁 선생이십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두 가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때 학봉 선생의 심경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우리 한번 느껴보자 이겁니다. 진주성에 수많은 외병들이 중무장을 하고 애워쌌습니다. 그 진주성을 지키는 책임을 학봉 선생이 맡으셨습니다.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은 이미 계산 바뀌고요. 결국은 죽는 일만 남아있던 겁니다. 사력을 가해서 이걸 갖다가 막아보자. 그때 학봉 선생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현재 너무 편하게 앉아있지만은
있던 동안 그때 일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이 자리에 우리가 온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외적을 맞이해서 이미 죽고 사는 건 버리고 힘이 있는 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적을 무찔러자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학봉 선생이 참 위대한 어른이시다 이렇게 존경심만 가지고 가는 것은 학봉 선생이 원하지도 않고 학봉 선생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뭔가 하나 이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자는 결심을 해라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지금 한국은요 세계에서 가장 서방세계의 얘기입니다. 가장 힘 있는 나라 미국 그 다음에 힘 있는 나라 세 나라 3강이 있습니다. 그게 한국, 영국, 독일입니다. 그 다음에 4강이 있습니다. 일본, 불란서, 카나다, 오스트랄리아입니다. 한국이 지금 일본보다도 불란서보다도 앞서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인데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임난 때요. 그 다음에 외정 36년간.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일본보다도 더 잘 사는 나라, 더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주장하는 거 아니고 전 세계의 유력기관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넣어가지고 컴퓨터 돌려가지고 계산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현재 일본보다 잘 살아요. 더 강한 나라 됐습니다. 그런데 도덕 수준은 한국 일본보다 못해요. 못해도 보통 못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이제 경제적으로 군사력으로 일본을 이긴 거 그러니까 이제는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기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마음만 고쳐먹으면 됩니다. 힘든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마음만 고쳐먹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마음을 고쳐먹으면 될까요? 일본 사람이나 외국 사람들 안동 찾아오면 우선 그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해야 됩니다. 친절하게 대해야 됩니다. 일본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 안동 와서 물건을 사면 속이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정직하게 친절하게 대하면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 버리지 말고요. 교통신호 잘 지키고 줄 잘 서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 왜 못해요?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훌륭한 나라가 되려면 선거할 때 표 찍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선거할 때 표 찍으면서 누가 내인데 이익이 되느냐 내인데 이익을 줄 사람에게 표 찍는다 그러면 안 돼요. 누가 10년 뒤 20년 뒤를 봐가지고 우리나라를 우리 도를 우리 시를 진짜로 좋을 사람 좋은 나라를 만들 사람이 누구냐 그걸 생각해가지고 당장 내가 좀 손해 나더라도 그러한 후보에게 표를 점을 찍어야 돼요. 어려운 일도 아니고 힘든 일도 아닙니다. 마음만 조금 고쳐먹으면 됩니다. 표 찍을 때 누가 내인데 더 이익을 주느냐 하는 사람에게 표를 찍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봐가지고 우리나라를 더 좋은 나라 만드는데 내가 좀 손해 놓더라도 그럴 사람이 누구냐 하는 사람이 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일본에게 경제적으로만 무력으로만 이긴 게 아니고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일본이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학봉 선생님 앞에서 학봉 선생은
생명을 바치고 모든 걸 다 바쳐서 나라를 바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만 좁게 고쳐 먹는다는 약속을 해야 됩니다. 외국 사람 모두는 친절하게 하자. 외국 사람이 물건 팔 때 거짓말하고 속이지 말자. 교통신호 지키자. 쓰레기 버리지 말자. 그리고 표 찍을 때는 내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말고 나라 장래를 생각해서 표 찍자.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거 왜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두 가지를 우리는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기념사업회 명색이 회장인데 앞으로 여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강조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학봉 선생이 정말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애국했다 하는 것을 오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래도 애국자를 존경하고 애국심을 기르게 하는 일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치 좋다, 고피 맛있다 이게 아니고 이 나라를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조금 하는 거 하나 결심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교육장이 되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여러분 많이 오신 것은 정말 학봉 선생을 추앙하고 애국심으로 오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한편 또 생각해보면 김종길 종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점수 종부님이 정말 많은 공덕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덕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종길 종손에게 찬사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이점수 종부에게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의성 김씨들 정말 참 대단해요. 의성 김씨 존경합니다. 정말 힘을 합해서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영태 학봉 선생 기념사업회 이사장님의 교훈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학봉 종선께서 몇 말씀 예. 예, 그 저는 시간 때문에 몇 분 못 드렸는데 꼭 그 소개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김웅대 전 대종회 그 회장입니다. 이 어른은 이따 보시면은 우리 학봉 할아버지 영정이 그려져 있는데요. 영정을 그리기 위한 예산을 1억 5천을 기증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소개를 드리고요. 김동양 안동노인회 회장, 권석환 문화원장, 신대덕 안동박약회 지회장, 정선영 교수, 20년 전에 학봉 문집이 구격됐는데 그때 구격 책임자입니다. 정선영 교수, 동양대학의 이정화 교수, 경북대학의 김시환 교수가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간에 가서 저는 설전을 안 했는데 최근에 고전번역원 원장으로 취임한 김원종 교수 아마 이 어른이 번역원 원장으로 가가지고 안동 지역을 많이 그 힘을 준다 그래요. 그래서 다 같이 좀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김원종 교수는 이달에 자랑스러운 안동인 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학봉 선생께서 임난 초기에 경상도 초유사로 제수되어 1592년 5월 4일 함양에서 경상도 사민들에게 이병 장의를 독려하여 보고한 초유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학봉 선생 14대손인 김신철 담수의 서해실 원장께서 배포해드린 초유문 원문은 자료 중 일부를 낭독하겠습니다. 예, 자료는 오늘 배포해드린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역사 문화봉은 현지 책자의 31페이지입니다. 이 책이 책자에 실려 있습니다. 31페이지를 찾아보십시오. 원래 제목이 초유 1도 3인문입니다. 3인문인데 제가 잘 하도 못합니다만
그 뭐 낯지도 덥고 해서 장악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종부하야 도리 절망하야 행도강장하느 충돌동서하니 공성대진이 증무벌리지하니라 협순지간에 이유관령하고 도경산이 나녀파월이요 거구군자니라 자유자동방에 이화지찬이 마금일약해라 일본은 이 국가 간승으로 이호만 공군괴하고 황급히 죽이여 수령은 위로 군장으로 이 솔개발리 처자하고 문기병고하야 구일인항이 군중하야 선등격처자니 대호군인이 상한소 시래이 구도차산제리요 광란일괴하니 마가제방이라 성무하과지졸하고 음무효사지신하니 적치소도에 여인무인지경하야 수사영남일도 화무이적수하야 토붕화해하야 박고조석하니 자등지려냐고 연이나 자기도 병장 수령기관이요 위삼인제 역부득사기 체계리라 고지당들 안에 능수국제 이기상우효사지지하고 하유사장지신고해라 금즉정미지삼인이 솔선도찬하야 장보살림하야 위구상투생지계하야 사수령으로 무민하고 장수무군하니 수장수여적고리요 자 여기까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 학봉 선생 초유문입니다. 예. 예 다음은 임남중 학봉 선생의 한글 편지 낭송이 있겠습니다. 학봉 선생께서 임진년 10월 진주대첩후에 경상우도 관찰사로 재임 중이던 1592년 섣달 29일 날 안동 납실의 본가에서 장모님을 모시고 있던 부인께 보낸 유일한 한글 편지입니다. 역시 학봉 선생 15대 손인 김도연 전 문화관광부 차관께서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예,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편지도 배부해드린 자료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편지를 읽으라는 말을 듣고 종선 형님이 제가 좀 얼척하거든요. 마음이 안 놓여서 야, 네 연습 좀 한번 읽어보고 온나 그래서 어제 읽으니까 한 두어 구절 읽다가 눈물이 나서 더 못 읽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잘 못 읽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세기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전쟁,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큰 재앙을 일으킨 풍신수길의 일본군은 세계 역사상 가장 잔인했고 가장 비도덕적인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선 사람들은 신분과 계급을 뛰어넘어서 모두 의병으로 뭉쳐서 물리쳤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도덕적인 군대였습니다. 우리 중국, 일본, 한국에서 의병이란 말은 조선과 한국만 있습니다. 사전 찾아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에는 의병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이 의병을 누가 불러 모았습니까? 이 의병이 진주를 지키고 이순신 장군이 서해를 막아서 일본군이 호서와 호남에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호남 의병과 영남 의병을 불러서 진주를 막았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관군과 의병이 협력을 하게 합동작전을 이끌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학봉 김성일 선생이 그 바닥에서 애를 쓰셨고 그 선두에서 지휘하셨습니다. 학봉 선생은 이 편지를 쓰시고 1월, 2월, 3월, 4월 넉 달 뒤에 진주 감영에서 바로 옆에 아들이 아파서 똑같이 죽을 지경인데 그 안부를 묻지 않고 외적을 걱정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편지는 음력 설전 섯달 스무 사흔 날 쓰셔서 안동 검재가 아니고 납실에 장모를 계시고 사시는 우리 할매께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도 우리 집은 할매한테는 쩔쩔맸던가 봐요. 그래서 할매를 우리 집에서 모시 할매의 엄마를 우리 집에서 모시고 있었는데 그리로 보낸 편지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사이 추위에 모두들 어찌 계시는지 가장 사념하네. 나는 산음 고을에 와서 몸은 무사히 있지만은 봄이 이르르면 도적이 대항할 것이니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또 직산에 있던 옷은 다 왔으니 추워하고 있는가 걱정은 하지 마소. 장모 매시옵고 설잔 쇠시오. 편지를 보면 장모의 장자는 한 행을 위에 올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니까 한 우리 집은 옛날부터 장모를 잘 모셨던가 봐요. 자식들에게 편지는 못 쓰겠네. 잘들 있으라 하고 감사라 해도 음식을 가까스로 먹고 다니니 아무것도 보내지 못하고 살아서 서로 다시 보면 그때는 나을까 모르지만 기필하지 못하겠니. 그리워하지 말고 편안히 계시오. 그지없어 이만 섯달 서문하였나. 그리고 요새 말람 쌓인 수결이 있습니다. 김이라고 썼습니다. 서거 두 마리, 서거는 족인가 보죠. 서거 두 마리, 서기 두 군, 석류 스무 개를 동봉해서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공원 개원 테이프 커팅이 있겠습니다. 학봉 종선으로부터 소개받으신 분들은 인난 역사관 앞 테이프 커팅장으로 함께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개받은 어르신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내요원들은 대부분 앞 좌석에 명패 붙인 좌석에 앉아 계십니다. 안내 주시고 동시에 함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진 찍으신 분들 네, 빨리 찍으세요.